한 남자가 자신의 못만한 깃발을 들고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막. 이 뮤비에선 사막만 계속 나옵니다. 무려 사하라 사막에서 해외 로케를 찍은 이 뮤비 속 노래의 제목은 해적왕. 아니 해적왕이라고 하면 자고로 이런 이런 바다, 아니 하다못해 배 한 척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뮤비에선 그 어떤 바다도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Hi guys, 안녕. 뮤비 해석해주는 토끼 김희로입니다. 오늘 해석할 뮤비의 아티스트는 바로 에이티즈입니다. 이번엔 무려 8곡을 싹 정리해서 분석해볼 예정이에요. 에이티즈 선생님들의 세계관을 탈탈탈 털어볼 예정이고요. 분량상 4곡씩 1편, 2편으로 나눠서 구성해보았습니다. 이번 뮤비는 서사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서 뮤직비디오를 미리 쭉 보거나 혹은 이 해석 영상을 본 후에 뮤비 정주행을 하셔야 진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뮤비를 아직 안 보셨다면 위에 카드를 눌러 뮤비를 먼저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모두의 새로운 시작점, 아무도 가지 않은 저 땅의 끝엔 뭐가 있을까? 길이 나지 않은 곳을 향해 무작정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을 찍으며 나아간다. 어느새 우리는 망망대해 앞 새로운 시작점에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 그저 마음의 지도를 따라 심장이 뛰는 방향으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저마다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을 트레저를 찾아. 이 내용은 해적왕이라는 곡의 소개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이 해적왕이라는 노래는 무슨 여정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정을 시작한다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는 곡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이 뜬 사막, 자신의 못마는 깃발을 들고 홀로 서 있는 소년으로 트레저 뮤비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뮤비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걸으면서 사막을 헤쳐나가는 모습에서 더 나아가 ATV를 탄다던가 멤버들이 다 함께 등장하는 씬이 점층적으로 늘어나죠. 이 홍중 선생님 혼자 시작했던 뮤비는 다 함께 화면을 응시하며 뮤비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제목은 해적왕이지만 뮤비 그 어느 곳에서도 바다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적왕이라면 그 목적지가 바다여야 할 테니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걷는다는 막막함, 그 막막함을 망망대해로 비유했거나 혹은 앞으로 이 소년들이 걸어나갈 발자국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사막이기에 공간적 배경을 사하라 사막과 토드라 협곡으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노래 제목이 해적왕이라고 대놓고 바다를 드러내지 않는 에이티즈 선생님들만의 세련된 비유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걸로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 하필 장소를 사막으로 설정했을까요? 이에 대한 근거는 이 다음 앨범 021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라할라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앨범 All to Zero와는 다른 상당히 다른 느낌의 소년들이 등장합니다.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 이전의 청량한 모습과 달리 블랙과 레드가 강조되는 이들은 또 다른 에이티즈. 해당 내용은 메이킹 필름에서도 홍중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두 착은 이제 진짜 에이티즈예요. 그러니까 에이티즈의 본 모습? 이제 막 시작하고 전투적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막 이렇게 하려는 에이티즈의 모습이고 지금 에이티즈는 그 에이티즈를 막아서는 에이티즈예요. 1인 2역인 거죠. 딱 봐도 어둠의 아우라가 아주 뿜뿜 뿜어져 나오는 이들을 할라할라에서 나온 에이티즈니까 할라티즈라고 칭하겠습니다. 사실 이 할라할라 뮤비에서는 크게 이렇다 할 서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할라티즈의 첫 등장을 아주 강렬하게 인지시키고 있죠. 이들은 훗날 에이티즈와 대적하는 빌런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끝까지 보면 빌런이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칭해볼게요.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서사는 해적왕도 트레저도 할라할라도 아닌 이 다음 곡 Say My Name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깃털펜과 나침반, 모래시계, 다이얼 전화기, 타자기, 금관 나팔. 이곳엔 온통 과거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과거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세계라는 거겠죠? 마치 상품들처럼 바코드와 이름표로 넘버링되어 있는 이 여덟 소년들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인적이 끊긴 박물관에 갇혀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 앞에 나타난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
즉 할라티즈를 마주하게 되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자신이 이곳을 왜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와 정보들을 파헤치며 이들이 이곳을 왜 갇히게 되었는지, 그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진실을 찾아나가기 시작하죠. 수많은 문서들과 폴리비우스 암호. 이 폴리비우스 암호는 실제 앨범 구성품인 트레저 카드에서도 활용되는데요. 폴리비우스 암호를 활용하면 에이틴이 우리 서로가 약속한 그날에 만나자 라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죠. 이곳에서 찾은 그들의 비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울 너머로 보이는 할라티즈와 그 마스크를 벗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장면들은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인 거지. 소년들이 그동안 감춰있던 비밀에 점점 다가가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측한 바를 말해보자면 그 소년들은 애초부터 그곳에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을 이름표와 바코드로 분류하여 가둬둔 것이고, 이곳은 평행세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다른 평행세계, 즉 미래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세계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여덟 소년들, 할라티즈가 존재한다는 비밀을 말이죠. 이에 대해선 다음 영상 원더랜드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몇 가지를 얘기해보자면 여덟 소년들을 모아주는 매개체인 나팔이 Say My Name에서의 에이티즈에게는 오래된 금관 나팔, 즉 과거를 상징하는 형식으로 등장하지만 할라할라에서의 에이티즈에게는 확성기, 즉 미래를 상징하는 형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확성기가 퍼포먼스 영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소품에서 나타나는 대조점에서도 이 두 집단이 각각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진실을 깨닫게 된 소년들은 과거의 세계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의문의 인물들, 뮤비 초반부에 등장했던 검은 망토를 쓴 인물들로부터 벗어나 8명의 소년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나팔을 중심으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전개 순서는 조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라티즈의 등장과 에이티즈가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을 다루는 제로 투 원이 첫 번째 에피소드, 그리고 여정을 떠나는 과정과 그 포부를 그린 올 투 제로가 두 번째 에피소드로요.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야 서사 전개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해적왕과 트레저를 본다면 이런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Say My Name에서 등장하던 소년들의 낡고 작은 깃발은 더욱 커졌고 그만큼 그들의 포부 또한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해적왕임에도 바다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도 지금 이 여정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거나 박물관 속에 걸려있던 사하라 사막 그림을 힌트 삼아 트레저를 찾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 컷 촬영실에 그림이 있어요. 맞아요. 그 그림.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네, 그림이 맞아요. 전 앨범에 여기까지 이렇게 네 곡만 본다면 사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 할라티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며 소년들은 왜 박물관에 갇혀 있었고, 앞에서 제가 분량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여상 선생님이 유난히 쇼윈도에 꽁꽁 갇혀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갑자기 탈출한 것이며 등등 이런 의문점들이 아직 남아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에 대한 힌트들은 이 다음 앨범부터 아주 매우 정말 본격적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상이 언제 올라오냐고요? 내일 올라갑니다. 일단은 이건 저의 추측이기는 하지만 내일 올라갈 다음 영상부터 이 할라티즈의 정체가 무엇이고 박물관에 왜 갇혀있었고 이 여성 선생님이 어떻게 쇼윈도를 탈출했는지까지 제가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내일 만날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